안녕하십니까.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최한규래입니다. 최근 한 교회의 목사가 10여 년간 아동 신도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몇 년 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N번방 사건 이후에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었고 법원에서도 또한 재질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하고 보호하고 있는데요. 아동과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주변 어른에게 말하기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죄를 더욱더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고 이를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해서 미성년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대화만 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법률이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성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와 비교한다면 처벌 수위부터가 훨씬 크게 차이가 나고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의 경우에 대부분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부터 선고가 되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과 SNS 정보망이 발달해서 자유롭게 사진이나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아청물 영상의 링크를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것 또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인해서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배포하는 행동을 해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청물을 다운받게 되거나 유포했다면 인터넷상에 이용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또한 다운받았다가 삭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모두 복원해서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아동 성착취물과 아청물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서 무리하기보다는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청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강력한 범죄이고요. 그에 따른 처벌 또한 엄중합니다. 마당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